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벼랑간 미사일을 쏘거나 포격을 하는 등 깜짝 놀랄만한 도발 행위를 일삼는 북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뉴스를 통해 도발 소식이 전해져도 아휴 또 관심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남북 대치 상황을 미루어 보면 단순 관심 끌기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남북 간 긴장감이 전에 없이 높아지며 핵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 랭킹스쿨에서도 북한 관련 주제를 여러 편 다룬 바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남한과 북한 사이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군사기술과 무기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북한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군인과 북한군인의 전투력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어떨까요? 북한의 비밀경찰기관인 국가보위성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약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탈북하신 이철훈님을 모셔보고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철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위성이라는 곳에서 또 복무를 하시다가 건너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북한군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살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겠죠. 자,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북한군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은 모르긴 몰라도 복무 기간 자체가 엄청 엄청나게 길기로 악명이 높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무 복무 기간 어떻게 될까요? 8년입니다. 네? 원래 10년이었는데 많이 2년 줄어가지고 8년입니다. 17살에 군대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25. 야, 25.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는 13년 할 때는 30살에 왔어요. 전역할 때 되면 할아버지 돼가지고 다 전역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여군이 해야 되는 복무 기간도 똑같이 8년이에요? 원래는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조금씩 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 신체 부위가 어디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군대를 못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처럼 뭐 의무 어디 가서 뭐 또 하는 데가 따로 특별히 없어요. 북한은 집에서 농사 일을 한다든지 뭐 건설장에 나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돌격대라는 걸 나가야 되는데 돌격대도 역시 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군복무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북한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뭐 너무 살이 빠진 사람들은 많죠. 근데 너무 살찐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살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뭐 너무 말랐다고 해도 육체가 건강하면 나갑니다. 단지 하나 군대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육체가 다 건강해도 안경 낀 사람은 군대 안 나가요. 제가 군부대 강의 가면 항상 그래요. 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50%는 북한이라면 군대 안 나왔겠다고 해. 뭐 우리나라 가니까 뭐 일반 부대 맞아요. 가니까 안경 끼신 분들 도수도 막 이만한 거 막 갖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군대 못 나가죠. 이유가 뭐예요? 전투를 하는데 안경 끼고 뭔 전투를 해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게 월급 때문에 살림살이에는 좀 낫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조금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뭐 여기저기 뭐 퍼뜨려져 있는 얘기가 워낙에 많아요. 월급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북한에서 월급이 2,75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월급이에요. 2,750원이면은 제가 환율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북한 돈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750원이면 북한에서 쌀 한 600g 정도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얘기네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죠. 군대 나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법 하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죠. 월급 가지고 내가 부자 돼서 온다? 야, 그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이제 뭐 월급 군인들 이제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뭐 100원 뭐 몇백 원 이렇게 타기 때문에 그거는 부자 될 수 없는 거고 좀 돈을 좀 집안에서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이불 하나 덜었기 때문에 집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군복무는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는 아들이 정신은 부모가. 군복무 할 때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사먹고라도 공급이 뭐 한심하니까 사먹고라도 영양실조 걸리지 말라고 부모들이 계속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복무 하시던 분들 거의나 지금은 더하죠. 예전에는 몰랐겠는데 지금 시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다 집에서 돈 받으면서 군복무 하죠.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심상골에 있다든지 우편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다든지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지 다 돈으로 부모가 돈을 보내주면 아들은 그걸 탕진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리얼. 네, 그럼 만약에 2,750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월급이 간혹가다 뭐 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휴가가 잘린다던가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었나요? 어쨌든 일반 부대에서는 그 잘난 월급 그 몇백만 원, 몇백 원도 안 줘요. 다 모아요. 다 모았다가 전역할 때 줘요. 8년 뒤에? 8년 뒤에 주는데 뭐 그 몇백 원짜리 모아봐야 8년 모아봐야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관장이라든지 그 책임자가 상급이 또 나쁜 놈인 경우에는 한계 중계 월급을 또 지가 다 써요. 우와! 그거 다 쓰고 갈 때는 그냥 쌀 한 배낭 줘서 보내면 끝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북한 군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8년을 그렇게 해놓고 삥땅 쳐놓고 나중에 쌀 한 가마니 줘서 보내주면 끝이라고요? 그렇죠. 뭐 그 잘난 월급 뭐 2, 300원 들어온 거기에서도 맹비라고 또 있어요. 당원이면 당비, 청년동맹원이면 맹비를 내가 받은 월급의 3%를 또 내야 돼요. 몇백 원에 3%? 아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그 맹비를 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지휘관이 보관 했다가 주는데 거의나 뭐 지휘관이 승급품 쓰는 거죠. 북한군의 군복이나 군인들의 장비나 이런 것도 좀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복이나 장비는 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게 군사펄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뭐 멋있게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네. 일반적인 우리 한국군 군복처럼 쫙 있고 뭐 레이저도 탁 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북한군의 전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부 그리고 북한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도태되고 그런 군도 있고. 또 진짜 뭐 군대 같은 군대가 있죠. 왜냐면 그것도 또 나라이기 때문에 간에도 또 지키는 이 강철 같은 부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80% 정도는 이제 도태됐다.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나 이제 무장 장비가 이제 장비빨이라고 하죠. 네, 좀 있겠지만 일반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인가요? 군사펄에도 나왔던 장비들이 하도 뭐 다 저거 해가지고 후방에 있는 부대는 그렇게 디지털 전투복을 안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군 전체 디지털복을 공급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그런 부대들은 이제 디지털 전투복을 했는데 그냥 예전에 입던 그냥 민무늬 전투복을 아직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장교들이 김정은 앞에서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훈련을 하는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러모로 훈련한 장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북한이에요. 훈련은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제 훈련을 두 번 해요. 동기훈련, 하계훈련 하는데 동기훈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하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열흘 하는 부대도 있고 원래는 2개월인데 안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농사철이거든요. 일단 전투력도 중요한데 이 코 밑에 구멍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도 하지만 훈련을 이제 열흘이면 열흘 동안 확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에 동원되는 거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우리 실탄 사격 있잖아요. 총 네. 군인이라면 뭐니 뭐니도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년에 두 번밖에 안 쐈어요. 1년에 두 번이면은 한 번 쏠 때마다 세 발이에요. 여섯 발이에요. 10년이면 60발 쏘고 전역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군인 치고 진짜 더럽게 총 못 쐈다고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루에 60번씩 쏠 수도 있는데 60발씩 쏠 수도 있는데 이건 10년 동안 60발 쐈다 하면 진짜 아우 더럽게 진짜 총을 못 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조준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실탄은 안 쏘지만 침탄이라고 있어요. 가짜 총탄 만들어가지고 10m 앞에다 놓고 목표물에다 놓고 똑같이 이제 실탄을 쏘면은 100m에서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준 연습을 매일 30분씩 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2015년 이후부터는 뭐 1년에 6번 쏜다고 하더라고요. 타격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한군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이 한국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비교하지 맙시다. 아 게임이 안 돼요? 아주 그냥 뭐 하늘과 땅 차이라서 완전 다르죠. 북한은 완전 나쁜 쪽이죠. 군인들 식량도 조절을 하는 판인데요. 뭐. 식량도 조절을 해가지고 간부들이 장교들이 그 쌀을 갖다 팔아먹고 왜냐면 장교들도 역시 배급이 나오긴 나오지만 먹는 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있잖아요. 가족은 장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사 병사들은 없죠. 아이 그 잘 모르시네. 북한에서는 아들을 군대 내볼 때는 조국의 받침몸이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복무를 할 때 그랬잖아요. 살아서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뭐 아들이 나간다면 우리 아들은 조국의 받침범이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군인증만 있고 이 사회학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에요. 여군들의 대우는 어때요? 여군들도 그렇고 남군들도 갖고 똑같아요. 뭐 빈곤하게 생활하는 건 다 똑같고. 근데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자라는 특성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성희롱이라든지. 아, 네. 북한 여군에도 당연히 있죠. 성희롱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좀 그딴 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입당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간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변태 짓을 많이 하죠. 뭐 입당도 시켜줘야지 하면서 허벅지 슬슬 만지고 이런 짓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진짜 뭐 북한군에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뿐만 아니고 군도 역시 싹 썩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사상교육이라는 것을 그 썩은 머리에다가도 계속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 이제 열병식 한번 진행하면 휘황찬란하게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전 늘 궁금했던 게 그 열병식을 하는 그 군인들 중에서 만약에 누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군인은 어떻게 돼요? 당일날 김정은이가 있는 데서 열병식 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뭐 큰일 나죠 뭐. 아니 뭐 목숨까진 죽이진 않습니다. 뭐 북한이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잘 죽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죽이진 않고 이제 생활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보고 만기전 제대 무슨 제대라고 하던데 군에서 군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전역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생활제대라고 해요. 군 생활을 개 더럽겠다 라고 해가지고 딱지가 붙어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에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간부 등용이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런 부조리 부패 나 더 이상은 못 살아 나갈 거야 해가지고 북한에서 탈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을 했으면은 이제 뭐 또 경무부라고 또 있어요. 군인들 그 탈영병들 잡는 이제 경무라는 사람들이 뭐 이제 군인들을 신분증 보고 뭐 하면서 이제 탈영병들도 잡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잡으면 뭐 군인 단련소 단련대 뭐 가고 하죠.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다르죠. 상습적으로 계속 탈영을 하는 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생활제대 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했다라고 하면은 교양을 해서 이제 군복무에 다시 또 성실히 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의나 뭐 한 번 탈영했던 사람들은 계속 달려요. 어? 북한 군 내부에서도 점점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최근에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보셨거나 하는 뭐 의심스러운 징조들, 좀 심각한 징조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북한 군 같은 경우에는 장교도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비약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일반 병사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용 못 합니다. 왜냐면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은 사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군과 사회가 연결이 되면 군의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북한에서는 항상 교육을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군사 비밀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 군도 뭐 비밀이 돼서 엄수를 시키는데 사회 핸드폰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북한 군에게도 큰 흔들림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핸드폰을 보내줍니다. 왜냐면 아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해야 되겠는데 북한에서는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나니까 핸드폰을 보내주면은 핸드폰을 어디 숨겨놨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 이 실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야기하다 나니까 뭐 얘기를 안 하겠어요? 밥은 요즘 어떻냐? 식량은 어떻게 뭐 해결하고 먹는 건 어떻냐라고 그건 부모가 당연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군 이 군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비밀이라는 것도 깜빡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즘 식량이 어떻고 뭐 먹을 거 없고 뭐 감자 먹고 하면은 그 부대가 벌써 식량 사정이 한심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에서 이제 군인들 핸드폰 사용을 하는 건 무슨 뭐 크게 뭐 사용까지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한두 명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군인들이 이제는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숨겨놓고 있고 근데 만약 들켰어 간부들한테 들켰잖아요. 아니 얘네가 돈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쓸 거 아니에요. 또 뇌물을 주는 거. 뇌물을 주면은 야 다음부터 사용하지 말라 그래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건 빌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군 자체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이 핸드폰이 들어가가지고 북한 군도 이제 밑바닥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한국 군과 북한 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 군에 비해서 북한 군은 당연히 누가 봐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철은님께서 탈북을 했던 그때 그 당시보다 지금 북한군의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때보단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좀 더 열악해졌을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 받겠죠.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가 이제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무역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식량도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식량 가지고는 북한 인구 2,300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이제 식량 사정이 좀 긴박하다. 그래서 좀 더 어려워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나오나요? 근데 비교라는 말 자체를 제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북한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게 낫지. 북한군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사명제라고 해요.
반찬이. 염장무라고 우리 시장에 가면 있잖아요. 그 같은 무를 모양만 다르게 자르면 반찬 세 가지예요. 하나는 썰어서, 하나는 칼로 잘라서, 하나는 뚝딱뚝딱. 그러면 무삼형제. 원래 사실은 이거 반찬도 김정일이 때 군인들에게 반찬 세 가지씩 무조건 공급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 반찬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 모양을 바꿔서 세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국이요? 국은 그냥 된장이나 좀 엮은 맹물 그냥 촥 끓여서 주면 국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영양실조도 오고 북한군 보면은 까실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북한군에 대해서 주의하고 미리 좀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CBM이라든지 이런 데 핵미사일에만 자꾸 집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될 것도 북한의 생화학 무기예요. 이거는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다가 우리가 북한에서도 무인기가 들어왔댔잖아요. 도울에 뭐 연금까지 막 다니고 나간 사례도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무인기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뿌려봐요. 생화학 무기가 많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에선 핵무기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생화학 무기예요. 북한에 있는 생화학 무기면 전 세계가 전멸한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자꾸 ICBM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일만 자꾸 보이고 핵만 보여서 그렇지, 저는 가장 두려운 거는 저는 생화학 무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무인기다 시켜가지고 쑥 뿌려놓으면 그건 뭐 터지는 소리도 없이 그냥 병으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비 대책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꾸 눈에 보이고 핵미사일에만 집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김정은이 그 도라이 새끼가 자꾸 그 지랄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관심이 없는 생화학 무기, 이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일본에서도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떨어져가지고 그 병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방비 대책도 물론 있어야 된다. 철우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한국군, 북한군 전력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북한군 인구로 인원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뭐 두 배 더 될걸요? 150만까지는 안 되는데 요즘 현대전에 뭐 인원 가지고 하나요? 뭐 장비빨이죠 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지금 비대칭 전력에 힘을 넣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ICBM이라든지 뭐 핵미사일이라든지 그런데 자기네가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못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거죠. 이 로열 패밀리들은 대한민국한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전력에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핵미사일을 빼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핵미사일을 갖다 놓은 조건에서는 우리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국과 동맹국을 맺고 있지만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북한에다 핵미사일을 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견제해야 될 대상이죠. 물론 우리가 세지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 이철우님을 통해서 북한군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부터 열악한 훈련 환경 등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만큼이나 군인들도 진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요. 그 정도가 정말 짠내 난다 싶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꽃같은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 되는 북한의 청춘 남녀들을 생각해보니까 남과 북이 놓여있는 현재의 이 특수한 상황이 더욱더 애석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철우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해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랭킹스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군인도 있을 거고 전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군대 나가야 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활동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역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가서 군복무를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힘쓰신 데 대하여 제가 뒤에서 높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인사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저희 랭킹스쿨은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지도자를 향한 복종과 독재 체제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북한 주민을 떠올릴 때면 김씨 일가의 백두 혈통을 찬양하고 정부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는 걸 당연히 여길 거라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북한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배급 체계가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있는데요. 주민들은 장마당을 떠돌며 가족들이 먹을 걸 겨우 얻어내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 위기론이 솔솔 제기되는 요즘 북한 현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라도 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 같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국내에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 무려 바다를 헤엄쳐서 탈북한 북한 비밀정보원 출신 이철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무래도 너무 이 나라가 좋으니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좋으니까 얼굴이 점점 좋아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최근 들어 보니까 북한의 상황은 점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대로 갈 거예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철우님과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짚어볼 부분은 돈주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돈줄이랑도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북한의 돈주,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돈주, 뭐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부자라는 표현은 이제 자본주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안 쓰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뭐 돈주는 뭐 아닌가요? 뭐 부자는 안 되고 돈주는 된다 이런 건데, 돈이 많은 사람, 즉 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돈주라고 하는 거. 그 북한에도 뭐 줄임말을 안 쓴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쓰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돈주라는 그 돈의 주인, 그 사람들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돈주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돈주머니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을 비롯해가지고 달러를 비롯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북한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100달러면 북한 돈 85만 원 내지 90만 원이에요. 부피가 많아요. 그 한 장 건사하는 게 낫지 북한 돈 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뇌물 자체도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다 달러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돈주라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쩌다가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방법은 우리처럼 무역거래 하는 방법도 있고요.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체제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국가에서 그 개인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국가에서 얼마만큼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오케이! 왜? 너가 벌어서 나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점점 북한이라는 사회를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거의나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장사도 하고 금도 팔고 수산물도 중국에다 팔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돈주들이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점점 몰락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짠가요? 글쎄 뭐 그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김정은이 집권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정권 지반을 마련을 하느라고 자리 틀을 좀 가지느라고 좀 착취를 했어요. 그리고 좀 풀어줄까 했더니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기본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무역거래를 안 하면 북한도 돈주들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북한 내부에서 돈을 벌어봐야 한계예요. 북한이 뭐 중국처럼 인구가 뭐 몇십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꼬비를 딱 2,300만 놓고선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역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몰락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돈주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북한의 고위층마저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작용했을까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저도 뭐 북한과 통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연락을 하면 지금 현재는 탈북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탈북하겠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몰래 볼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실례 저도 있습니다. 네, 런닝맨 좋아하셨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은 외국에 나가야 돼요. 저처럼 무모하게 바다로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인데 물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마음은 한국에 와 있지만 올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좀 연령대를 살짝 바꿔서 한국의 요즘에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도 한국의 MZ세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세대를 일컫는 한 단어가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서 2016년 9월에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무슨 그런 세대를 일컫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 하다 나니까 그것이 이제 용어처럼 됐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무슨 장마당 세대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장...
장마당 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장마당 세대라는 게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에 94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서 배급 체제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의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부모들 속에서 태어난 애들 보고 이제 장마당 세대 하는 거죠. 그렇구나. 약간 또 생활 환경에 있어서 좀 그렇죠. 달라진 부분들이. 우리는 MZ세대 시기별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때 태어난, 먹고 살기 힘들 때 태어난 사람, 고라냉군 시대 태어난 사람들, 뭐 이런 그렇게 분리를 좀 먹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죠. 그렇다면 그 장마당 세대 이전에 뭐 또 다른 세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대와 이 장마당 세대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떠한 다른 점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마인드도 달라요. 50년대, 60년대에 계셨던 분들하고 지금 세대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일성이 때 혜택을 받으면서 뭐 혜택 받아서 얼만큼 잘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인데, 근데 그때는 뭐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세대는 모르기 때문에 김정일 세대 때 얘기하면은 못 살았어요. 김정일 세대 때부터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서 내가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굳이 국가에 충성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해방이 돼가지고 땅을 주었던 김일성이 때처럼 그런 혜택도 없잖아요. 뭘 가지고 내가 국가에 충성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뭘 받아들이냐. 한류가 또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거를 보면서 이 가치관이 변하다라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때 세대하고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무슨 전쟁 소리 나오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하면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전쟁하면 다 죽어 이래요. 이거 자체가 벌써 많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딱 듣고 보면 그 마인드 자체가 김정은한테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법도 만들잖아요. 청소년 교양보장법이라든지 원래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근데 명부를 만들어서 가는 데를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죠. 방금 또 처벌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 MZ세대들 사형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거 진짠가요? 도라이 새끼지 뭐. 진짜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 딸도 그러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주혜는 오죽이나 많이 먹었어요? 간은 인터넷이 다 될 텐데, 그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지 애비 이름하고 지 이름 찾겠는데. 근데 그건 간은 살고 일반 미성년자들은 죽이고.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이제 청소년들이 한국 영화 이제 유포시킨 그 죄 가지고 두 명을 교도소 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원래는 예전에 그것이 없었는데 이 명분 없이 애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자니까 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 소년 노동 단련대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소년들에 대한 높은 처벌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애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처벌이 높아지는 게 이것도 한류예요. 결론은 젊은이들은 살 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뭔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북한 김씨 체제에서는 그걸 막아야 돼요. 왜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마인드가 바뀌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군복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총구가 김정은이한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하면 공포정치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안감이 또 김정은 스스로도 안에 많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은님께서도 요즘에 우리 한국의 신도시가 굉장히 핫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유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변에 요즘에 이제 외곽으로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북한 평양에서도 이런 신도시 개념의 화성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대요. 1년 만에 막 후다다다다다다 엄청난 규모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이런 기술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을까요? 글쎄 뭐 저는 건설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조금 무식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높은 고층 아파트를 1년 만에 지으려면 얼마나 대충 지었을까요? 그거 1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뭐 기계가 가서 짓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기계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군인들도 동원되고 돌격대도 동원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의 구호가 있잖아요. 천리마 속도. 그때는 아마 만리마 속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인 거는 전혀 무시하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주야간으로 돌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시멘트도 이게 굳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그렇게 했나 봅니다. 간단한 실례로 평양에 있는 이제 평양 남포 고속도로 김정일 때인데 그 도로 완전 딱 썩었잖아요. 너무 빨리 하다니까 도로 찍찍 갈라지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 큰 차들이 속도를 묻는데요. 달리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날아가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날라리식으로 짓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난 가만 놔두는 것도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에 있는 그 신도시 개념의 화성지구 저렴하진 않을 거잖아요. 일반 집보다는.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아까 저
저희가 짚어봤던 돈주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래요? 날라리 뭐 1년 동안 지은 집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그 돈 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어요. 어, 그럼 여긴 누가 살? 일반 서민이 살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죠. 국가에서 아마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건설도 개인들이 거의 다 투자해가지고 한 게 많을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 뭐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럼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또 뭐 판매를 하고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됐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아무리 높은 건물이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과장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네. 너무 이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후지게 얘기했는데 평양에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단지 엘리베이터 이제 탈 때 관리공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뭐 1층에서 3층 올라간다면 눌러주고 자기가 직접 타가지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는 승강기 운전공이라고 하죠. 그런 운전공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막 누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관리공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5, 60층 뭐 솔직히 북한에 무슨 뭐 100층짜리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60층부터 걸어내려면은 출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릎 마장나겠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있긴 있는데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맞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뿐 평양에 있을 건 다 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모든 토지,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사회주의 국가고 이러니까 전부 다 국가의 소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내 집을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북한의 모든 것은 산과 바다, 땅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거예요. 당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죠. 이제 개인들이 집을 주고 사고 합니다. 팔고 사고 합니다. 내가 10만 달러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당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 그 집을 당에서 돈 주고 가지진 않아요. 그냥 무상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의 건 당의 건데 개인 거라고 말해도 또 과언은 아닌 게 자기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 주더라도 아파트도 올립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가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개인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민위원회 건설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아파트를 질 테니까 1층부터 몇 층까지는 국가에 주겠다.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아서 나 자재값도 뽑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해줍니다. 그 땅을 그리고 국가에서 파는 거나 같죠. 뭐 빌려주는 건데 파는 거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돈 주랑 나라랑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여다보면 북한도 역시 돌아가는 시스템은 거의 자본주의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 자본주의, 국가랑 돈주랑 거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살짝만 바꿔서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뿌리 근간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북한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게끔 돼 있잖아요. 공산주의 표현을 자체를 없앴어요. 사회주의로 바꿨어요. 왜냐면 사회주의보다 높은 단계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걸 실현도 못하는데 무슨 사회주의도 실현 못했는데 뭐 공산주의를 실현을 해요. 다운시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고 북한 체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체제 그 잘난 체제마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사회주의 헌법대로 하자고 하면은 북한의 모든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간부도 할 것 없이 다 죽어야 돼요. 뇌물 받는 것도 죄니까 그것도 죽어야 돼요. 건설하는 것도 죄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한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회사를 맡겨도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변했댔어요. 왜냐면 무슨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있어요. 지배인 당비서 무능력한데 그 못 돌아가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공장을 접수를 해서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전문 경영인 같은 그렇죠. 북한 당국도 그걸 알면서도 누가 아웅하는 식이죠. 근데 또 이런 식으로까지 안 풀어주면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들고 일어나죠. 그 사회주의 시스템대로 딱 갔다 가면 사람이 그 뭐고 다 너무 조이면은 터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검열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왜 내리가냐 조였다 폈다 조였다 폈다 하는 거예요. 터질까 하면 놔주고 또 너무 또 사람들이 또 풀어지면은 조여주고 이런 나쁜 놈들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한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 이 유튜브가 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을 거라는 의심으로 폐쇄가 됐었던 북한 유튜버 유미가 또 최근에 복귀를 했고요. 또 어떤 외국 인플루언서 역시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게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너무 속보이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저도 봤거든요. 러시아의 여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하는 거. 자 북한에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여자가 거기 가서 뭘 찍고 뭐 올린다고요? 아니 그 모른다고 그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제가 알고 있기엔 그 여자 고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당국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집도 주고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완전 뭐 폐쇄된 국가고 진짜 악의적인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이 나와서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러시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죠. 뭐 미국에 일론 머스크가 가서 찍어가지고 올린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뻔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야 이거 한 개 나라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면 외국 인플루언서 말고 또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유튜버가 북한 유튜버 유미예요. 유미 영상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미의 정체 철우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봤는데 북한 어디 소속돼 있는 애일 거예요. 배우 같진 않고 뭐 조통평이라든지 뭐 39호실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아마 뭐 어디서 키워가지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애일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그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제가 뭐 북한에서 살면서 핸드폰을 못 써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업로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북한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 봤거든요. 백화점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하는 거. 야 이거 뭐 너무나도 속보이고 너무나도 짜여있는 거 다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자기네가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개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 그런 것도 알고는 있나요 혹시? 몰라요. 유튜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 오직 아는 것 딱 두 가지 세 가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하는 거다. 핸드폰은 문자 보내는 거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거다. 그거면 끝이에요. 뭐 우리처럼 인스타를 한다, 페이스북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어플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우리처럼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휴대폰 처음에 사면 그 기초 앱 어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앱을 깔 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제시한 이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아,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북한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철우 님 모셔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한 덕분에 또 속속들이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MZ세대가 있고요.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도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견고한 김씨 일가의 세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습니다. 무려 3대에 걸쳐 자행된 불합리한 독재체제도 변화의 흐름을 이겨내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또 저희 몇 개월 만에 본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늘 랭킹 스크루 뭐 제가 잘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자꾸 북한 생각이 생각나요. 그때 뭘 했더라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가지고 또 그래도 제가 살던 기억도 또 되살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으시죠? 아, 제가 죽어서도 영혼도 가기 싫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북한. 그만큼 정말 가깝게 살을 맞대고 있긴 하지만 오래된 분단으로 인해서 사는 방식 또한 180도 다르게 변화했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떠난 탈북민들은 수십 년간 살아오던 자국을 떠나서 낯선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그 순간 너무나도 다른 광경에 화들짝 놀란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철은님을 현장에 같이 모셔보고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다가 2016년에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또 직접 탈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눠볼 이야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탈북자들이 한국 도착해서 처음으로 충격받는다는 것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인천대교.
흔히들 드라마나 이런 소문들을 통해서 나만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감은 못 잡고 있다가 막상 탈북해서 인천 공항에 들어온 후 인천대교를 건널 때 정말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어, 왜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천대교를 안 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탈북민 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인천대교를 건너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인천대교가 아니고 저는 군함을 타고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럼 군함 타고 어디로 오셨어요? 전 인천항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뭐 다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제가 올 때 신분증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부 네. 신분증을. 국정원에서 나오기 전부터 다 눈을 싸내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인천항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왔고요.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느낀 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눈을 가렸기 때문에 불이 밝은지 한국의 전기가 다 오는지도 못 봤어요. 그런 점은 다른 탈북민들과 좀 차이점인데 많은 탈북민 분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와가지고 차 타고 오니까 인천대교에서 놀라죠. 인천항이 그렇게 유명하다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근데 다리가 끝도 없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면 서해관문밖에 모릅니다. 서해관문은 날마다 20리를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세웠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근데 인천대교를 가니까 아니 이놈이 다리가 너무 높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무너지지 않나? 솔직히 그게 겁났어요 처음에. 진짜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했구나. 솔직히 감탄을 안 할 수는 없죠. 너무 놀랐던 게 이제 너무 길고 그리고 높고 하니까 그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공항 사이즈에도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터미널 두 개예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탈북민분들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구로. 그래서 탈북민분들은 따로 내려가지고 따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자기 나올 때 그렇게 감탄스럽지 않았다. 뭐 황홀하고 타일이 뭐 얼룩덜룩 그런 방송들을 보면 되게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인천공항 멋있다는 거 전 세계인민들이 다 압니다.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공항 들어가지고 뭐 외국인과 이야기했다 한국 사람과 얘기했다 요런 조금 오바된 정보는 조금 좌중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인천대교는 훌륭합니다. 4위 임대주택 받아서 들어갔을 때 작은 소형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 안 끊기고 온수 나오고 난방도 되고 이런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뭐 충격을 받죠. 북한에는 거의 다 땅집입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 그리고 군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흔히 TV로 공개되는 평양시 얼마나 고층 건물들이 높습니까? 네, 그거는 잘 지어진 아파트들만 보여주고 선전용 아닙니까? 뭐 뒤로 돌아가서 보면 한심해요. 평양도 비포장 도로도 많고 한심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특히나 더하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 야 북한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벽간소음을 걱정을 하는데 다 하모니카 집이거든요 거의나. 많은 농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경제력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긴 했나요? 뭘 했나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런 거 아무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임대지만 아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뭐야 물 잘 나와 전기 잘 와. 어떤 분들은 TV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실진 아니에요. 가전제품은 안 줍니다. 그냥 집만 빌려주는 거죠 4년간. 뭐 가전제품까지 줬다간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서 걸어 못 다니죠. 기어 다녀야지. 그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전기 사정 때문에 고생하던 북한 주민들은 들어오자마자 불이 터지는 거죠. 우리 집엔 불이 오는 거 딱 긴데 어때요? 불이 쫙 올라 입이 또 벌어지는 거죠. 화장실 들어가는데 화장실도 우리우리하고 임대주택이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이렇게 네. 북한 사람들이 오면은 빌려주는 임대주택에 탈북민들이 감사해하고 그리고 또 고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너무 고마워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위 시골 방문했을 때 요거는 사실 조금 의외인 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때문에 우리나라 시골에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을 진짜 많이 갑니다. 시골을 진짜 많이 다니는데 시골 가보면은 솔직히 어떤 곳에 가면은 집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북한 같은 기분. 오 여기 북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시골 가니까 시골 분들 쫙 모여가지고 옥수수 뜯어먹으면서 이거 헌담이라고 해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저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거든요. 되게 대화가 잘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농촌과 북한의 농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북한 분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그런 것 때문에 친근감이 더 있고요. 집에 가도 역시 그런 거예요. 방도 그렇고. 아궁이 뭔지 아세요?
아궁이 친할머니 집에도 아궁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한국에도 시골집에 가면 아궁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북한에는 다 아궁이죠 뭐.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릴까요? 평양에도 아궁이 있어요. 아빠 때도 아궁입니다. 밥솥이 없어요? 전기밥솥이요? 전기가 와야지 전기밥솥이 필요하죠. 전기가 안 오는데 전기밥솥은 해서 뭘 해요? 간혹 가다가 뭐 시내집들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형식상 멋으로 우린 전기밥솥이 있어. 밥은 어디다 해먹는다? 불 떼서 해먹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아파트도 불 뗄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붕에 단지마다 아파트 굴뚝이 공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평양 시내에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더 말할 것 없다 이거죠. 2위 공중화장실. 약간 대체적으로 북한 공중 화장실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많이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탑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땐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이 탑이에요. 북한에도 이제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가정마다 있는 화장실은 좌변기가 있고 평양이라든지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은 또 양변기도 있고 있어요. 비데는요?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비데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각 도시마다 있는 그 변기는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있는 거는 뭐 우리처럼 뭐 발로 눌러가지고 물 내리는 게 아니고 물을 퍼다가 이렇게 부어야 돼요. 그리고 공용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처럼 뭐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죠? 북한은 변소라고 하죠. 변소에 가면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벽에다 이렇게 박아놨는데 썩은 데는 막 진해요. 네, 잘못해서 빠지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발 잘못 디뎌가지고 어떤 데 보면 동그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잘못 잡으면 쫙 미끄러지면 그냥 쏙 들어가거든요. 오마이갓! 그리고 뭐 농촌들에는 이제 자기 집 앞에 볏짚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랫부위만 안 보이게끔 막아놓고 위에는 다 뚫려가지고 대화도 하죠. 군인들 변속관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옆에 보면서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응가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는 그 인분 똥을 퍼가지고 또 농장으로 내가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간 밑에 그 오줌만 남거든요. 그러면 또 첫 번째 들어갔던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똥강 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개인 화장실은 비교를 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또 듣기로는 휴지가 귀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휴지는 이것저것 다 쓰죠. 우리나라에서 뭐 깻잎은 먹잖아요. 북한에서 깻잎으로도 밑구멍 씻고 있고요. 깻잎이야 까까까한데? 그만큼 계속 씻다 나면 근육이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다 써요 북한에는. 옥수수 이파리도 쓰고 뭐 종이 있으면 종이도 쓰고 풀로도 다 닦고 뭐 위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더러운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무거나 그냥 종이 있으면 종이.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담뱃각 있잖아요. 담뱃각으로 그냥 닦으면 안 돼요. 꽉꽉해서 안 돼요. 절반 쫙 째게 해야 돼요. 그럼 두겹풀로 됩니다. 그럼 말랑말랑해져요. 이건 진짜 써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왠지 얘기 듣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해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갈라지나? 진짜 화장지 없어요 하고 SNS에 네. 막 올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써보셔도 됩니다. 1위 삼겹살. 1위로 삼겹살이 선정된 게 상당히 놀라워요. 북한에도 돼지는 있잖아요. 돼지는 뭐 전 세계 다 있죠. 근데 왜 이게 1위가 삼겹살이에요? 돼지 하면은 유명한 돼지 생각나지 않나요? 김정은 돼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린 북한의 돼지가 김정은이보다 살이 찌진 않았어요. 돼지도 뭐 사람이 먹은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돼지도 불쌍해요 거긴. 돼지도 영양실조가 오는 판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삼겹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도 삼겹살이 있긴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북한에선 세겹살이라고 합니다. 통화하면 그래요. 세겹살 먹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북한에는 돼지고기도 일반적으로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소맥이든 뭐 소주든 그냥 한 잔 먹자면 그냥 삼겹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부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는데 북한은 부담이 아니고 그거 고기를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먹었다면 3대가 멸망해요. 먹지 못해서. 고기도 비싼 걸 떠나서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데 그 사먹는 사람들도 진짜 뭐 명절날 그것도 오리지널 고기만 못 먹어요. 고기만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두부, 김치 그냥 갖다 그냥 다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을 그냥 이렇게 불코 넣는 거예요. 고기는 얼마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 있죠.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1kg면은 10명도 먹습니다. 고기 육수 냄새만 나면은 다 고기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불쌍하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막 남잖아요. 너무 아깝고 밥 남기는 건 너무 아깝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것만 먹던 것만 싸서 보내도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겠다고. 우리나라 삼겹살 그 하면은 그 고기 기름 나오잖아요. 보리잖아요. 북한에서 그 식용유처럼 써요. 고기 기름 가지고 반찬 다 해먹어요. 그 기름 보리는 집이 북한에 간부집도 없어요.
북한에서 한우 뭐 한우 먹으면 평생 이빨점에 끼어 있는 거 안 뽑는다는 정도인데 뭐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한우 먹는다는 거는 뭐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데는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상류층과 네. 뭐 중간층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중간층 이하는 다 그래요. 상류층에 있는 김정은 뭐 로열 패밀리들 내놓고는 기본적으로 살기가 다 어려워요. 진짜 삼겹살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다는 그렇죠. 그 사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철은님께서 한국에 딱 오셨을 때 가장 놀랐던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 마트에 가지고 무순 보고 놀랐어요. 무순 먹는 거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무순을 먹지 하고 토핑 그걸 몰란 거예요. 북한에서 토끼주구나 키워가지고 이제 무를 만들어서 먹구나 하거든요. 아니 고깃집 가도 그 무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무순이라고 안 했고요. 저는 풀이라고 했거든요. 이 풀은 왜 있냐고 이거 먹냐고 하니까 먹는데 그래서 와 이거 왜 먹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잡곡밥을 먹잖아요. 북한에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거든요.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건강 때문에 먹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형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이 데려가가지고 잡곡밥을 먹이는데 곤드레밥 집에 간 거예요. 그 무슨 풀 같은 게 막 시꺼먼 거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형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아 이거 무슨 밥을 무슨 풀밥 먹이러 왔냐고. 모르니까.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곤드레밥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공기밥은 뭐 그때 당시 제가 왔을 때 700원인지 했거든요. 근데 이 밥은 뭐 만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처음에 그랬댔는데 요즘 그 형사님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그때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너무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하느나 북한에서는 그런 밥 주면 자기에 대한 인격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모욕하느냐 풀밥 손님을 풀밥을 대접하고 그거에 대한 좀 모욕감을 느끼는데 여기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충격받았고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럴 법하네요. 혹시 그럼 또 반대로 짧게 예상했던 거랑은 또 달라서 실망하셨던 부분도 있을까요? 한국에 오면은 서울시가 다 아파트로 쫙 멋있게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은 국가경제관리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정연하게 지어요. 좀 질서 있게. 계획도시처럼. 예, 맞아요. 계획도시처럼.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아파트가 그냥 뭐 동쪽, 서쪽, 남쪽 벅! 그냥 갈팡질팡인 거예요. 빌라도 막 일로 들어갔다 딱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막 화려하고 막 멋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건물 탁 멋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빌라 막 찌그러져 가는 거 있고 맞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땅값은 겁나 비싸.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이런 거 왜 밀고 아파트를 못 짓냐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댔는데 요즘엔 이제 자본주의물을 좀 풍북단하니까 아 이해가 많이 되면서 그런 거 이제 경매 많이 찾아다니죠. 아 그렇죠.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트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아파트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거 그리고 돈이 돼 보이는 땅에 뷰가 되게 멋있는 땅에 굳이 못생긴 뭐가 하나 딱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랬댔죠. 그 다음에는 저는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매력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조금 충격은 받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철우님과 같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재미있는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철우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북한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북한에 대해서 과장되지 않고 리얼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통일에 대해서 저도 강의를 다니면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한반도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요. 북한을 조금이라도 알아갔다면 랭킹 스쿨 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제일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저희는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북한의 끔찍한 장소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온갖 억압책을 펼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알려진 북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이철은님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은입니다. 북한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철은님과 같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는 바로 정봉원을 통해 파악한 심각한 북한의 상황 탑3입니다. 3위
자살자, 아사자 급증.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외부와의 출입을 긴밀하게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는 바람에 자살자 그리고 아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어떤 상황인 걸까요? 우리나라의 아사자라는 말은 거의 없죠. 단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북한에도 최근에도 북한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지 굶어서 죽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중국이를 비롯해가지고 식량을 못 들여오기 때문에 식량난을 겪다나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전화했을 때 돈은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이 많아요. 그리고 쌀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황해도입니다. 북한 전 지역의 쌀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황해도에서 농사가 안 되면은 북한 전체는 굶주림에 시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황해도에서 농사가 안 돼요. 왜요? 김정일 때부터 북한에서 식량난이 더 많아지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 땅에다가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져요. 봄, 가을, 여름을 계속 농사를 짓다 나니까 그 땅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기가. 그러다 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평에서 만약 쌀이 한 톤 내지 두 톤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북한은 2-300km밖에 안 나와요. 그런 조건에서 식량 들여오던 곳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딱 차단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궁금한 게 국경 개방을 원체 그렇게 활짝 열어놓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쩌다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됐는지도 또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밀수라고 하면 되게 나쁜 말이죠. 그쵸, 몰래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상당히 나쁜 단어인데 네. 북한에선 밀수는 흔한 말입니다. 한북도 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나 밀수로 살았습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 밀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세균이 또 북한으로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차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동네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북한에서도 잘 살길로 꼽히는 뭐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평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 개성이 들어간 것이 참 의아하긴 한데요. 그래요? 개성공단 때 그쵸? 생활순이 좀 올라갔고 네. 지금 개성공단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그럼 평양은? 이제 평양 같은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아사자가 난다는 것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떠나서 망할 징조? 평양까지 굶어 죽게끔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김정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을 죽어도 된다. 평양 시민들만 살면 된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씨 왕조들이 다 똑같은 건 평양 시민들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평양시의 고난의 행군 때도 식량을 줬어요. 배급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양 시민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북한도 나라잖아요. 식량 상황 안정에다가 돈을 막 열심히 퍼부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계속 핵, 미사일 뭐 이런 데다가 큰 돈을 쓰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하면 김정은은 도라이입니다. 머리가 돌아서 그런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사고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최근 연간에 쌓으려고 있는 미사일 생산만 안 해도 북한 주민들 그렇게까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종일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북한에서 총알 하나를 만드느냐 사탕 하나를 만드느냐 이 갈림길에서 김정일이는 총알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처음 문제다. 군사력이 강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김정일이 때부터 94년대부터 계속 지금 아직까지 밀고 나오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까지 굶어 죽어요. 솔직히 뭐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현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 나라가 있나요? 아사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아직까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요. 네. 아사자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자살자도 40% 이상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자살하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취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요? 김씨를 반대해서 주는 역적행위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이 싫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일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네. 뭐... 그 사람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가진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이력서 이런 것이 있어요.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게 따라붙어가지고 저 집은 살자 집안으로서 어머! 발전이 없습니다. 농장원이었다면 그냥 평생 그 집안은 농장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 텐데
환자가 왜 급증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그 고달픔이라는 거는 솔직히 형언할 수가 없죠. 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보다 차라리 내가 빨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이 한켠이 되게 아려오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위 김정은 건강 악화.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거나 통치를 못하게 된다면 북한 체제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김정은은 몇 년 전부터도 이미 과체중 문제라든가 당뇨 아니면 통풍, 뇌종양 같은 건강 적신호가 떠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해서 막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겠죠? 그래 보이는데? 북한의 김정은이의 병에 대해서는 이거는 극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통풍이 있는 건 사실이고 스텐트 수술 받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체 조건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는 비밀입니다. 근데 통치 독재 국가에 있는 김정은이의 병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농으로 저도 국정원 분이랑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해요. 김정은이 똥을 한 뭉태기 가지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황금똥. 황금똥이죠, 그거야.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북한의 위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 굶어 죽지, 살자만 아지지 하니까 결론적인 뭐냐? 고민인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잘 먹여야 될 것인가? 계속 신경 쓰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맨날 술 먹어야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어디 가나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는 예의도 없어요. 막 그냥 깨죠. 열차간이든 어린이든 뭐 병원이든 진짜 가야말로 전 세계에서 탑이죠. 스트레스 받다라니까 또 저녁이면 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가만에 또 아가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하다라니까 바리는 건 뭐냐? 자기 몸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최근에 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졌다, 얼마 전에 수면제를 사들여 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면제는 뭐 김정은이가 먹으려고 사들여 간지 뭐 수면제 먹는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만은 아닐 거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수면제를 먹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김정은의 사진을 보니까 팔뚝에 상처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 이랑 스트레스가 이제 복합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피부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피부염을 떠나서 그보다 더 한 병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팽이도 막 들고 나오고 했었어요. 뭐 풍이 와가지고 뇌 쪽에다 머리 쪽에다도 뭘 꽁꾸 침도 꽁꾸 나오고 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알레르기성을 떠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몸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그래서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열차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약간 시한폭탄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쑤시개 가지고 딱 던지면 터질 것 같잖아요, 몸이. 네. 맞아요. 네. 발목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필이면 가의 몸뚱아리에 태어나가지고 그 육중한 몸을 유지하려고 발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 거기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관절에 관련된 문제가. 관절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얼마 전에 최근에 겨우 10살밖에 안 된 딸 김주애를 공개하기 시작했잖아요. 4세대 세습을 서두르는 것 같다. 그 말인즉슨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던데 실제 이 얘기들이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4세대 세습 교육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4대 세습 교육이 김주애냐 아니면 다른 애가 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정은이가 어쨌든 4대 세습 교육을 위해서 주애를 데리고 나왔지만 주애가 기본은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건강에도 무슨 그건 뭐 이상이 있겠지만 지금 후계자를 세우면 김정은이 더 빨리 죽어야 돼요. 후계자가 또 가만히 있겠나요? 뭐. 주애를 데리고 나온 기본 포인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나도 누군가의 아빠로서 친근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좀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용하는. 그렇죠. 여지까지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어릴 때 애를 데리고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최초네요? 최초죠. 딸이 아빠 담배에 불 붙여주는 것도 최초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21세기에 네. 맞는 얘기냐고. 최초고 제트를 들고 있는 것도 최초고 동생이 제트를 들고 다니는 것도 최초고 모든 건 최초예요.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1위 심해지는 억압 정책.
장마당 세대에 태어난 북한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 같은 외국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통치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막기 위해서 북한의 억압 정책 역시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하길래 이 억압 정책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건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북한에서 한국 TV를 본다고 해가지고 북한 황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못되게 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조금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예전 세대는 아니고 지금 세대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비교를 못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비교를 한다. 근데 어떻게 접하지? 한국 TV를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경을 통해서 USB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황해도나 강원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오! 몰랐어! 제가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봤고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집에서 듣고 한국으로 오갔다고 결심 먹고 왔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비교할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증오감을 가지고 보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 어야? 나는 배울 때 저 남수성 괴뢰도당 저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또 조금 보다가 그 다음에 좀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동경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탄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백공구 연합지휘부 같은 이런 검열 조직들을 많이 만듭니다. 김정은이는 이 한류가 젊은 세대들에게 쇠뇌일까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처럼 반동사상문화배교법이라든지 평양언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에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17세 미만 청년들이 보면은 기껏 해봐야 뭐 소년단련대 정도였어요. 어린 젊은 청년들에 대한 단속 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하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양보호법 그리고 또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명분이 생긴 거죠. 어린 젊은이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너가 한국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벌금은 얼마고 노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는 한 번 봤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한국 영화는 똑같아요.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 야동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네. 북한에 그거 보면 죽어요. 야동 때문에 사형까지 됩니다. 네? 네. 그 야동 봤다고 목숨까지 잃는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 날라리의 근본인 술과 여자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사형까지 합니다. 이것처럼 북한에서는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류 단속은 진짜 최절정이에요. 촉각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한류단속이에요. 젊은이들이 인식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전쟁 안 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한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에 다 죽는다고 그래요. 어머,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김정은이 혼자 저 자가 지금 철이 없어서 뭐 3일 동안 전쟁해가지고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이 남조선이다 라고 호칭을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해서 또 화제가 굉장히 됐었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인민에 대한 억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것은 너네는 대한민국을 살아,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교재에는 남조선으로 들어가 있지 대한민국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조선을 원칙으로 해서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까지 국호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래 두 개 국가다, 자기네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살겠다, 남조선 오케이 너는 대한민국으로 살아 라는 제스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심각한 상황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민생고로 인해서 뭐 물자 탈취를 노리고 사제폭탄을 투척한다든가 조직하는 범죄들이 북한 내에서 최근 제법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주어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 내에서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것도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이런 주민 통제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을 한 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미줄과 같이 되어 있는 북한 감시망을 뚫고 대중이 시위하고 그런다는 건 솔직히 저는 신뢰성은 없어요. 제가 직접 그런 데서 이를 몸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성이 없고 신빙성도 없고
그냥 추측에 의해서 예, 좀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누가 어떤 민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동료를 가지고 있는가,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이런 것이 수두룩히 많은데 저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솔직히 오? 이게 가능해? 일어나면 망해요. 만약 실제 북한에서 그런 동료가 일어나가지고 대중들이 만약 밀고 들어갔다 망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투수 사건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북한에는 쌀 생산을 하는 이제 탈곡장이라고 있어요. 벼 수확하는 예, 거기에 김정은 똥싸게 돼지라고 써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국가적으로 큰 난리예요. 그래요? 어디에 원수님을 땅바닥에다 김정은 똥싸게 돼지가 뭡니까? 그런 북한에서 저런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는 시위가 일어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똥싸게 정도? 이렇게 쓰는 거는 있는데 그거 잡기 위해서 북한의 온갖 첩보기관들은 다 동원되는 거죠. 똥싸게 돼지 하나 잡겠다고? 그렇죠. 와,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충격적인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철은님과 재미나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뭐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다 나니까 또 북한에 또 다른 것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이 주제로 이야기하다가도 이것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네. 조금 북한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듣는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북한하고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들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 억압통치와 공포정치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미스테리한 장소들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꽁꽁 싸맬수록 만에 하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통일이 이뤄져서 이곳들이 개방되는 즉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선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 북한 보위부 출신인 이철은님을 현장에 모셔보고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의 장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보위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보위부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정원이라고 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기부 때하고 좀 비슷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안기부랑 비슷하다 이 얘기를 먼저 딱 듣고 나니까 벌써부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김씨 일가가 망하고 통일되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북한의 끔찍한 장소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국가나 민족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살아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 북한은 지금도 외부에 이곳의 존재를 꽁꽁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 사진들을 통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죠. 제가 듣기로 이철은님께서 북한 보위부에서 무려 10년이나 일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말씀드리기 앞서 북한에는 형벌에 따라서 가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제일 낮은 등급인 단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반국가 음모 체제를 꾸민 사람들, 그리고 또 김씨 체제를 비난한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는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곳에 구금이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이제 정치범 수용소는 보위부에서 지금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의 일은 뭐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라는 것 자체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들어갈 때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게끔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고문, 세뇌, 폭력 다양하게 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얼추 듣긴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전에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한 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예들을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가면 체계별로 다 있습니다. 반장도 있고 분조장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 농사 짓고 그리고 또 돼지도 키우고 짐승들도 키우고 자전거도 생산하고 노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 없는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듣으면 때리고 부탁 이러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안에도 이론상으로 석방이 가능한 청명화 구역이 또 있다고 하고 또 이 반대로 한 번 수감되면 죽을 때까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불리는 완전 통제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김일성 시대 때는 나오는 것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파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관리소가 많이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혁명화구역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 교화소를 많이 찝습니다. 교화소를 이제 혁명화구역으로 많이 찍고 완전 통제구역이라고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분들도 역시 혁명화구역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건 또 여담이기는 한데요. 북한에서는 키가 작게 태어나면 들어가게 된다는 난쟁이 수용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얼핏 듣은 소리인데요. 난쟁이 수용소라고는 하진 않고요. 그 사람들이 뭐 키가 작게 태어난 것 때문에 죄인데 그 사람들을 뭐 수용소처럼 하는 건 아니고 난쟁이 마을이라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작은 사람들을 따로 마을로 형성해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수용소라고까지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난쟁이 키가 작다라고 이제 판명이 되는 뭐 여성의 키, 남성의 키 이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저도 학교 때 있었어요. 야,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의 키더라고요. 한 1m? 10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꽤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키 작은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난쟁이 마을을 만들지 않았냐.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간 게 뭐 물론 키 작아서도 그렇지만 인체는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가 작다 뿐이죠. 그래서 무슨 실험용으로 뭐 쓴다 뭐 이런 소리는 대충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만병통치 뭐 만순강 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필요한 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뭐 이용한다는 소리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괴담에 불과한 거지. 아 혹시 모릅니다. 저희처럼 어이 설마 그게 돼? 했던 것도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위 풍계리 핵실험장.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했지만 최근에 다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최근에 다시 연이어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부터 2017년도까지 북한에서 6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우리 남북관계가 조금 개선될 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함으로써 마치나 자기네는 이제 비핵화를 현실화하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쪼에 불과한 거고요. 북한에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못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뭐 세계 앞에서 조금 북한 인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네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지연을 좀 받으려고 했던 이런 꼼수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핵에 대한 우월감은 높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북한에서 세뇌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3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키거든요. 중요한 거는 핵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게끔 해줍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호심탐탐 북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넘겨다 못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핵이나 ICBM 같은 거는 자기네 긍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핵실험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만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했었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동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동원돼가지고 뭐 거기에 봉사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추측? 추측에 불과한 거지 그런 중요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하진 않고요. 이제 뭐 북한에서 7천국, 8천국이라고
하는 공병 부대들이 있습니다. 따로 건설 부대들이 그런 부대들에서 아마 맡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씨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핵실험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 나 같으면 불량 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부러 일부러 그거를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핵실험이 안 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뭐 북한에서 흔히 김씨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당원 돌격대라고 하는데 김정은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로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 성공하게끔 하자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요 근방에서 탈북한 탈북민들 말에 의하면 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방사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요건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실제 이제 안변이라든지 풍계리에서 군복무 하신 분들이 30대 딱 넘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하얘지더라고요. 군복무 기간도 거기에는 좀 짧아요. 중요한 거는 거의 뭐 한 4, 50대 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질병도 없어요. 건강검진도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요. 근데 뭐 아무 나타나는 게 없대요, 증상이. 근데 시들시들 말라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왜 이주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거는 풍계리에서 했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거기 사는 주민들을 다 내보내면 안 돼요. 풍계리는 또 핵실험 구역이기 때문에 뭐 인민무력부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서요. 외부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또 이완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북한에 이제 핵에 대한 게 다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핵의 방사성을 뭐 감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1위 금수산 태양궁전. 북한에는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북한 주민들은 살아서 만나지 못했던 김일성, 김정일 동지를 미라 상태로 남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을 느끼면서 이 장소를 또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7년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허무하더라고요. 방문하셨었군요? 저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제가 올 때가 30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한 4번, 5번 갔던 것 같아요. 일단 평양에를 가면은 기본 코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원래는 금수산 기념궁전이었는데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김정은이가 금수산 기념궁전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태양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보안도 철저해요. 들어가는 게 뭐 그냥 우리처럼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 가면은 뭐 검사가 그냥 엑스레이부터 그냥 쫙 찍습니다. 그냥. 공항 수속하는 것처럼. 공항보다 제가 보기엔 더 사망무한 것 같던데요. 그래요? 그 한 번 미라 보러 가는 그 노정이 그렇게 삼엄합니다. 어떤 상태로 보신 거예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누워있어요. 옷 입고 누워있다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얼굴을 감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 미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몇백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미라들을 관리하는 돈이면 북한 주민들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또 그 내부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큰지 막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실제 저도 가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너무 큰 것도 큰 거고 지하로도 됐다 지상으로도 됐다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직 들어갔을 때 루틴만 아는 거예요. 아 요게 들렸다가 요게 가고 요게 가고 그것만 알아요. 첫 번째 김일성이 미이라 보고 두 번째는 김정일이 미이라 보고. 충격적인 건 저 처음에 갔을 때 울었어요. 어머 왜요? 수령님을 잃었다는 그 가슴 아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면 음악 자체도 눈물이 나오게끔 돼 있는 음악이라서 네 그리고 또 안 울면 되게 이상해요. 다 우는데 나 혼자 안 울고 턱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저 다 봅니다. 저 새끼 뭐야? 저 왜 안 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미이라, 김정일이 미이라 보고 다음번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울음홀이라고 합니다. 벽에 전 세계 인민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울고불고 했던 사진들, 조각상들을 갖다가 쫙 정시해놨어요. 그게 보고 이제 울음홀이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가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생전에 다녔다는 북한 주민들을, 인민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현지 지도를 했는가, 어떻게 다녔는가, 노정도가 있는 또 사판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으로 가면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타고 다니던 배, 요트, 기차,
열차 칸 하나가 그냥 통째로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그거 보고 인민행 열차라고 해요, 북한에서. 인민들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열차다 해가지고 인민행 열차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게 바로 북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네. 북한을 보면은 왜 이렇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맞아요. 북한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조선 봉건 왕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 김씨 왕조 시대로 바로 넘어왔어요.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오직 김씨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생존한 줄 알아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사실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오픈이 되지 않은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네, 있습니다. 북한에서 실제 금산 기념궁전 공사에 참가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유사시에는 그놈이 큰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것이 땅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토량,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캐냈다는 그 흙을 어디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공사를 하면서 기초를 파면 그 흙이 있잖아요. 그 흙을 어디다 처리했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흙 토량을 가져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토량 성분이 어떻고 어떤 정도에 뭘 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극비에 붙이느라고 그 숱한 토량, 수백만 톤의 토량을 어디다 처리했는지 모른대요. 그만큼 북한의 금수산 태양궁전은 지하로 돼 있대요. 저도 들어갔다 나오면은 눈이 시려요. 그거 보니까 아 북한의 이 금수산 태양궁 지하로 돼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가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상인지 지하인지 모르게끔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원래 보통 건물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정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서 있잖아요. 땅 위에 서 있는 게 건물인데 그건 형식상 있는 거죠. 그건 허물이야. 홀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묘향산 아시죠? 북한의 유명한 산이거든요. 묘향산에 가면 국제친선 전랑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 세계 뭐 에서 뭐 보내온 선물들이라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역시 홀만 지붕들이 있어요. 다 안으로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북한은 원래 땅굴을 좋아하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씨 일가가 망하고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될 북한의 끔찍한 장소 탑3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거는 워낙에 베일에 쌓여있는 곳이라서 나라 자체가 오늘 순위권에 없었지만 여기도 진짜 충격적이다 라고 할 만한 장소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뭐.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셀 수가 없습니다. 후에 남북 간에 하나가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캐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 집을 하면 제가 하나만 딱 집을게요. 어떤 거예요? 북한 전체입니다. 북한 전체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뭘 어느 하나 특정 지울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촬영은 어떠셨을까요? 한국에 와서 한 7년 동안 살면서 한국의 고마움에 푹 도취돼서 살다 나니까 제가 살았던 북한에 대해서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인권이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누구 일 개인을 위해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북한이 참 불쌍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개조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좀 마인드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철우님과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